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오늘은 짠,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맥주를 가지고 취중 진담을 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말하는 거는 제가 벌써 취해 있습니다. 친구랑 소주를 한 병 반 이상을 먹고 왔습니다. 맥주. 여러분, 전 성인입니다. 성인이라고요. 미성년자는 절대 안 돼요. 이거 진짜 많아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왜 물어보는 거지? 왜? 딱 봐도 상남자 아니에요? 야, 목젖도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거 침상 길 때 이거 이게 목젖이에요. 심쿵했다는 분들, 뭐 썸네일 보고 심쿵했다, 뭐 영상 보고 심쿵했다는데, 여러분 심쿵이 아니라 저희 구독자 예측은 심쿵입니다. 심쿵.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들은 신쿵이에요. 신쿵이 여러분들. 남자가 워너원을 좋아해? 극혐. 뭐야 이 새끼? 남자는 남자 가수들을 좋아하면 안 됩니까? 네? 네. 네. 왜 안 됩니까? 워너원 사랑합니다. 워너블도 사랑합니다. 배진영, 박지윤. 배진영님 요즘 분량이 좀 늘어서 너무 좋아요. 워너원 곡 끝나서 슬퍼요. 파이팅! 워너원! 워너원! 오늘 꿈에서 워너원 꿈꿨다고요. 그 팬미팅 가는 꿈꿨다고요. 동심 파괴 쩌네요. 동심 파괴요. 제가 동심 파괴를 울라프 때도 한번 하고요. 아니, 울라프가 아니야. 올라프. 올라프 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산타 그 루돌프 고기 때 한번 하고요. 하여튼 동심 파괴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동심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동심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현실 베이킹이라고 하죠. 나는 요 그림을 보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울라프를 분명히 요거를 보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네, 그 금손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이 그림을 보고 울라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감이지만은 네, 저는 의도한 게 아니라 슬펐어요. 저도 심쿵 진짜 싫음. 요리도 못하고 개못생김. 맞아요. 이건 악플이 아니라 팩트폭력이에요. 저 요리 못하는 거 아시죠? 울라프를 봤으니까. 울라프 요리도 못하고요? 못생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못생겼습니다. 네, 이거는 악플이라고 할 수 없고 팩트폭력. 이런 거를 바로 팩트폭력이라고 합니다. 심쿵님 취했을 때 영상 찍으면 흑역사 아닌가요? 이불킥 안 하나요? 영주라는 동생이 말했습니다. 어제의 영주는 어제의 영주고 오늘의 영주는 오늘의 영주. 어제의 영주는 즐기고 오늘의 영주는 어제의 영주를 후회하지만 나는 그렇게 산다, 말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의 심쿵, 지금 이 심쿵의 모습은 심쿵이고요. 내일 모습은 심쿵입니다. 후회는 내일의 심쿵이 하겠죠? 오늘의 심쿵은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놀아요. 네, 여러분들, 네, 이런 모습 많이 봐주세요. 아니, 봐두세요. 오늘의 심쿵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요렇게 카메라 앞에서 생활을 하는데, 내일의 심쿵은 후회를 할지 몰라요. 이불킥을 막 하고 난리를 칠지 모르는데 오늘의 심쿵은 네, 기쁩니다. 심쿵님 여친 없는 거 싫어해요? 심쿵님 모습을 싫어해요? 그만 좀 물어보세요.
네?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니 없다니까요? 아니 그냥 원래 없었어요. 아니 애초에 없었어요. 아 이 안네. 네, 여기 나왔는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제 얼굴을 보고 못생겨서 욕을 할 수도 있고, 제 뭐 목소리를 듣고도 욕을 할 수 있고, 그래도 다 좋아요. 근데 저희 심쿵이 여러분들이 욕을 보고 슬퍼하시면, 저도 물론 슬프지만 심쿵이 여러분들도 슬퍼할 수 있으니까 욕은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그 댓글을 달지 말고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당기면은 아 이분이 나한테 욕을 했구나 라고 개인적으로만 알고 있을게요. 알겠죠 여러분? 무척 좀 떨지 마라. 영상에서 아 여러분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귀척들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귀척은 맞아요. 귀연척 맞죠? 근데 제 원래 일상이 이래요. 원래 일상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미친새끼 막 이런 일상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보면은 싫어해요. 왜냐? 그냥 그 생활에 그 귀척이 배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들은 저를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존나게 못 만드네. 네, 맞아요. 제가 막 엄청 잘 만들고 막 그러면은 유튜브를 안 하겠죠? 뭐 학원을 차리든지 뭐 아니면 뭐 가게를 차리든지 하겠죠. 엄청 잘 만들면. 저는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맞습니다. 돼지 새끼.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돼지는 맞는데 직설적으로 그렇게 돼지 새끼라고 말하시면은 약간 뭔가 조금 상처를 받아요. 네. 초심 아니었어요. 무슨 초심이세요? 막 이런 여론 댓글이 달려요. 제가 오늘 초심을 잃었다고 제 자신에게 질책을 했다라는 영상 올렸는데, 잠깐만요. 술이 좀 들어가야 돼. 제가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제 자신 스스로가. 친구가 너는 왜 그러니? 왜 초심을 잃었니? 너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근데 왜 요즘에는 왜 이렇게 소홀히 하고 막 그러니? 막 신기한 것들을 옛날에 막 짜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왜 그걸 못하니? 막 이런 제 자신 스스로 초심이 막 있는데, 네, 못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쿵님 잘생겼어요. 거짓말 치지 마요. 하나도 안 잘생겼어. 하나도. 바보 같아요. 신쿵님 너무 멍청해요. 맞습니다. 저는 바보고 멍청이에요. 콩그레츄레이션도 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치만 이런 멍청한 신쿠기를 사랑해주시고 이런 멍청한 신쿠기를 좋아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코쿤카, 땡큐. 이만 자러 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취한 영상을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찍긴 찍었지만은 취한 게 밖에서는 이제 못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핸드폰 잃어버린 게 이게 한 다섯 번째거든요. 아빠한테 욕을 엄청 먹어가지고요. 핸드폰을 최근에 잃어버린 건 찾긴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찾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 번 더 찾는 방법을 올릴 테니까 그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좀만 더 마시면 엄마가 지금 방에서 쫓아올 것 같아요. 지금이 새벽 4시 35분입니다. 네. 좀만 더 시끄럽게 했다가는 엄마가 저를 때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